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중에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미국에 AUA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이제 비뇨기과 연례 학회인데요. 여기가 유명한 거는 학회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가장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비뇨기과 들어갔을 때부터 가장 로망을 가지고 있던 학회예요. 아, 여기서 내가 언젠간 한번 초록을 발표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 초록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멋져 보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 돼서 발표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 발표하기 전에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처음으로 리컨스트럭티브 비뇨기 음경 재건이라고 불러요. 발기가 안될때 임플란트를 넣는다거나 소변이 셀때 인공요도 가약을 넣는다거나 이런 수술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코스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서브코로날 어프로치 음경 접근법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받아서 강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지는 학회지만 트레이닝 코스지만 굉장히 잘 짜여져 있었고, 해외에서 이제 연자를 많이 초청을 안 하는데, 팽창 임플란트, 왜냐면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잘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음경 접근법은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저처럼 아직 많이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래저래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운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제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시나 학회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고, 또 윌슨 컵이라고 해서 닥터 윌슨 이름을 따서 이제 프로스테틱 유로로지 저희 필드에서 공헌을 많이 한 사람에게 수상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상자는 친한 친구이자 선생님인 마이애미의 폴 펠터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 굉장히 즐거웠어요. 큰 컵에다가 이렇게 술 따라서 막 먹이고 막 폴이 좋아하는 그 테킬라랑 이런 거, 마가리타? 뭐 이런 거 먹이고 막, 사람들 즐거워하고. 이런 건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연구를 열심히 했고, 공헌을 많이 한 사람에게, 뭐 어떤 큰 사회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저희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희들끼리 투표하거든요. 누구지 이름 적어내서, 그 사람에게 올해는 이런 상을 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즐겁기도 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